너무 꿈 같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좀 새로운 운동을 좀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? 좋은 운동 친구? 메이트?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이고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신민기라고 합니다.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면서 이성을 만나는 게좀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.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. 이거, 네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저그 썸남인데요.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. 같이 운동하러 가요. 지금이요? 네, 지금요. 아니, 오늘 내일 촬영 아니에요? 일단은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아니에요? 저 내일인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네, 소개? 맞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썸남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썸녀 네. 이주혜라고 네, 합니다. 신민기예요. 네. 이제 그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, 운동이요? 네. 그래서 지금 운동하러 지금 가시나요?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가시죠. 진짜 되게 멀리 온것 같아요. 맞죠. 서울 안에 이렇게 큰 곳이 없어가지고, 네. 아마 오늘 엄청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을 거예요. 가보면은 기대해도 좋아요. 기대되는데요. 우와, 별로장 아니에요? 평소에 운동을 좀잘 못하신다 해가지고, 간단하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운동 되게 괜찮죠? 네. 운동이 엄청 잘 된대요. 저 처음인데 놀러 탈수 있을까요?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탈줄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네. 그거 처음에 이제 처음 타시는 분 이렇게 계속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이렇게 하니까 한 발을 이렇게 세우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. 네. 두발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드니까 그냥 한 발로 이렇게 네. 가는 거고요. 그럼 빨리 네.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빨리 갈때 스피드 내고 싶을 때. 이거 허리를 좀 숙여가지고 좀 무릎에 대고 V자로 있잖아요. 진짜. 인라인 탈 때도 이렇게 네, 빙상 쇼트트랙이나 뭐 갈 때도 그냥 옆으로 가고 밀고 밀고 그렇게요?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가면 네. 되나요? 괜찮죠? 쉽네요. 괜찮죠? 그리고 이제 달리다가 멈출 때 가다가 사선으로 탁 찍으시면은 자동으로 좀 멈춰지거든요. 그리고 넘어질 때 넘어지는 거를 일단 잘 배워놔야 나중에 빠르게 자기도 모르게 빠르게 달릴 때나 뭐 브레이크를 잘못 잡겠다 싶을 때 그냥 넘어지면 되거든요. 그냥 가다가 그냥 이렇게 안 아파요? 조금 아픈데 그래도 코 깨지는 것보다는 코나 머리 깨질 수가 있잖아요. 네. 네, 맞아요. 가는 법 배웠고 넘어지는 법 배웠고 거의 다 배웠으니까 한 바퀴 돌아보시죠. 천천히.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죠? 네. 천천히 가요, 천천히. 신청곡을 틀면서 써니 노래 들으면서 막 춤추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우스꽝스러웠던 것 같고 저 그거 뭐지? 이제 춤 그만 추고 빨리 달리기 내기 해가지고 깔끔하고 시원하게 한판 해가지고 내기? 내기 그러면 한 바퀴를 도는 걸로 내기를 하고 네 간식 진 사람이 사기.
해서 네. 네. 알기로 합시다. 먼저 시작하세요. 준비. 시작. 조심. 조심. 아, 천천히 와요. 예. 네. 아, 벌써 그 빨리 가지. 아, 천천히 와요. 일로 와요. 아. 아, 뭐예요? 예스. 아, 너무 저 이기신 거 아니에요? 봐주셔야죠. 봐준다거나 뭐 동정표를 구한다거나 에, 그런 거 얄짤없습니다 저는.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어쨌든 승부니까. 네. 네, 네. 제가 승부 여기 좀 있어가지고. 네. 네. 그러면. 네 대신에 좀 싼 거 먹을게요. 아니에요. 롤러장을 처음 와보셨는데 어땠어요? 그냥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저는 진짜 좋았어요. 저는 아, 일단은 진짜 운동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죠, 일단은 맞죠. 제가 춤추면서도 네. 하니까 네. 진짜 땀도 많이 흘렸고 춤을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네. 그러면은 제가 다음번에는 또 운동 저랑 같이 해보는 거 어떠세요? 네, 근데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주희님이 재밌는 거를 선별해서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한테 또 가르쳐 주시고 고민은 되는데 네. 그럼 제가 다음번에는 제 고민을 하고 네. 두 번째 데이트는 그럼 제가 결정하는 걸로 할게요. 네. 네. 드디어. 네. 안녕하세요. 뭐 이것저것 얘기하자면은 그분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웃으시는 것도 귀여우시고 되게 저랑 코드가 잘 맞겠다. 준비된 모습으로 뵙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만남이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롤러장을 선택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춤을 춘 거예요. 너무 민망하고 그분이 저를 제가 저를 어떻게 보실까? 수줍은 척을 하셨구나. 내숭을 떨지 않았나. 그래도 용기 있게 멋모르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두 번째 데이트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. 이마 때 뵐게요. 안녕.